예, 여기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이사 오는 농장이에요. 원래 여기 길이 있는데,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, 옆집에서 저기 나무 세우는 거 보시죠? 자기 땅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치사하게 작업을 하길래 저희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만들어 놨습니다. 이게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. 이거 만드는데도. 자,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. 이게 저희가 준공받는데 이렇게 나무도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소나무도 심어놨고, 여기 소나무, 이쪽에다가는 울타리 나무로 사철나무를 쭉 심어놨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많이 우거지면 사이사이로 번질까도 생각을 하는데, 안 번지면은 뭐 저희가 또 심어야죠. 원래는 이쪽에 보강토를 하려 그랬거든요. 이게 비싸가지고 견적을 냈더니 이걸 8천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보강토를 저희가 직접 시공하려고, 요거 무슨 에코 매직 블럭이라고 조그맣게 나온 보강토인데, 요거를 저희가 하려다가 왠지 이 땅이 나중에 얼마 안가 성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, 그러면 보강토 해놓은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보강토는 안 하기로 하고, 이걸로 화단 꾸미고, 뭐, 계집도 만들고, 뭐, 여러 용도로 사용할 부분이 많아서, 아궁이, 뭐, 테이블,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 쓰려고 일단은 갖고만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계단도 만들 수 있어요. 보이시죠? 자, 이렇게. 생각보다 이쁘죠?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. 저희가 시험 삼아, 여기, 측면에다가 한 줄을 살짝 깔았었거든요. 저쪽에다가 살짝 깔았었는데, 허가 받기도 전에 했다고 다 걷었습니다. 힘들게 힘들게 했는데, 저 조그마한데도 진짜 힘들었거든요. 근데 이게 그러더라고요. 저도 이제 알아봤는데, 이게 80cm까지는 무허가로 된다 해갖고 한 거거든요, 저희도. 근데 이미 여기, 저희는 이거 준공받기 전이고, 이제 허가 받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. 그래서, 이게 허가 내용대로만 일단 공사를 해야 된대요. 무허가로 할수 있다 하더라도 허가 받은 내용대로만 일단 공사를 끝내고 그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. 자,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건데 이 순서가 바뀌니까 안 되더라고요. 순서까지도 지켜야 되더라고요. 참, 법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. 참, 유두리가 없어요. 오늘은 저희가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러 왔고요. 이게 준공, 아, 형, 여기다가 해야 돼. 시작점. 요 포인트? 여기서, 요렇게 해갖고, 요 정도. 요렇게 차 들어가게. 딱요 라인. 딱 요 구간, 요 구간. 이 구간으로. 여기를 하나 잡아야겠네. 그치. 거기를 끝 포인트로 해서 요렇게 가면 될것 같은데?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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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여기 준공받는데 주차장을 그리라고 돼 있더라고요. 근데, 여기가 밑에가 파쇄석이라 뭘 그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서 이 등산 끈, 요 끈으로 요 끈입니다. 예, 요걸 해서 택 박아서 택이 근데 안 박히네요. 주차장을 임시로 좀 그려 놓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이게 별걸 다 해야 되더라고요. 준공 받는데. 자, 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안에는 일단 1차로 여기서 사육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거의 주로 포장을 하게 될것 같고요.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. 원래 곤충 사육사는 이렇게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첫 번, 여기가 안에가 사육실인데 여기 안에서 사육을 하고 첫 번째 문,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문. 여기 안에를 들어가면 조명이 아직 없어요. 저희가 창문도 안 만들었거든요. 어차피 밀럼은 창문이 필요가 없어서, 해를 볼 필요가 없어서, 추후에 저희가 환기구만 좀 만들 건데, 요렇게,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는데, 아유, 많이 안 보이네. 요렇게 지금 돼 있고, 여기서 곤충 사육을 할 겁니다. 그리고 건물 높이를 지금 저희가 6m로 잡아놨는데, 상당히 높아요, 층고가. 요거는 저희가 60평밖에 안 돼서, 나중에 2층을 증축할 수 있다면은, 해갖고 위에 공간도 활용을 할 생각이에요. 마찬가지로 이 구조물은 뭐 화장실 같은 건 아니고요.
이중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에 열면 또 안에 문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문을 열면 아우 눈부셔. 자, 뒤에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. 뒤에 엄청 넓죠? 뒤에가 한 300평 정도 돼요. 여기는 저희가 모모랑 둘리 키울, 강아지 키울 개집도 만들 거고, 크게 만들 생각이에요, 개집을. 그리고 그 옆에는 닭장도 만들고, 저 옆에는 텃밭도 조그맣게 하고, 저 맨 뒤쪽에, 이 옆집에서 뭐라 할 수도 있으니까, 저 맨 뒤쪽에 파쇄석을 깔아가지고 캠핑장을 꾸며놓을 생각이에요. 네, 그냥 저희 놀이터입니다, 놀이터. 여기는. 그래서 보통 저희 건물을 보시면은 차가 뒤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. 처음에는 의도했던 건데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가 돼요. 이게 차는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. 참 저희 실책이죠. 이게 경험이 없으면은 항상 이렇게 좀 돈과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뭐 엎어진 물이니까 엎어진 대로 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니까. 그리고 추후에 여차하면은 여기서 뭐 체험장식으로 뭐 하우스를 짓던 뭐 해서 꾸며볼 수 있겠죠? 생각보다 꽤 넓죠?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넓어요. 이 옆에 또 땅을 저희가 만약에 추후에 매입할 수 있다면 이제 차도 통행이 가능하고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일단은 노리고만 있습니다. 여기 땅을 매입하기가 조건이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노려보고만 있습니다. 아직 여기도 단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 저희가 매입할 수 있다면 딱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. 아, 이게 뭔지 아세요? 이게 좀 부끄러운 건데 여름에 이거 화장실이 없어서 임시 화장실입니다. 저희가 만들어놓은 구덩이 파서.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안 썼습니다. 못 사겠더라고요. 너무 부끄러워서. 요 건물은 저희 사무실이에요. 자,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. 와, 엄청 춥네요, 오늘. 자, 여기가 사무실로 쓰일 거고요. 사무실 플러스 저희가 이제 쉴 수 있는 공간. 다행히 여기는 창문이 있어서 해가 잘 들어와요. 그리고 해가 이쪽에서 떠갖고 요렇게 지는 거라 해도 상당히 잘 됩니다. 아, 아늑하네요. 월세 안 나가도 되니 너무 좋아요. 자,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그려지고 있습니다. 눈 때문에 잘 보여지진 않네요. 아니, 이거 이렇게 가지 말고 요렇게 가자. 이렇게 차가 이렇게 들어가게. 한 대만? 어, 한 대. 한 대야? 한 대. 도면상에 한 대만 돼 있어. 이 땅이 얼어갖고 팩이 안 박혀요. 팩을 좀 칠라 그랬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차가 밟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팩 위에다 화분을 씌워 놓으려고 해요. 그걸로 한번 때려봐요. 안 박히나 더? 됐어. 너무 작아서? 됐어. 대충만 박아놔. 날 풀렸을 때 다시 때려 박으면 되니까. 이쪽으로 꺼야겠다. 잠깐만, 우리 자를 거 있나 우리? 아, 절단기. 절단기. 어, 절단기 안 잘리는데? 쇠만 잘리나 봐. 아이씨, 그냥 두자. 다음에 와서 됐다 가자. 마무리하자. 자, 이제 너무 추워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우, 빨리 이사를 오는 그날을 기대하며 예,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